근데 김광동 위원장은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저 양반? 아니, 김광동 위원장은 이제 말실수도 많고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 중에 재판 없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세월이 지나서 네. 다시 그 진실을 파헤치고 화해를 하는 이유는 예. 뭐냐면 뭐 어떠한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당시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으면 그거를 진실을 밝혀서 야 네. 이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죠. 이건 서로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진화위라는 걸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저게 자기가 말실수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들렸다라는 네. 투로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말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 그 말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관둬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데 네. 정기적으로 이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내부 감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외부 인력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 감사실이 없다 보니 아. 당초에는 예전에는 그 할 때는 내부 직원들을 몇 명을 선발을 해서 감사반을 네.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객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래서 외부에다 의뢰해서 내부 감사를 하겠다는 네. 거예요. 파견을 받아서. 아, 그런데 그게 해피려면 검찰 두 명, 경찰 두 명, 이렇게 파견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예. 그러면 감사 계획을 제출을 해라. 감사 계획을 제출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내 경위를 봐야겠다. 네. 근데 감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감사 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검찰하고 경찰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 않느냐 파견해 달라고. 신기하다 그거 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진화위원장 말대로 만약에 감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과 경찰에 파견한 것도 일시적인 의사타전이지 확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계획이 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아니 검찰이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네. 경찰이 그 공정성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의 힘을 빌려서 진화위 내부를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고요. 굳이 외부에서 파견을 받아서 감사할 생각이면 아 진화위에 있는 상급기관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그렇지. 그 행정안전부에는 감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감사를 네. 해야 되니까 네. 이 행정안전부 안에 있는 감사실은 여러 부처에 있는 감사실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라. 왜 니네 상급부서가 있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실을 검토할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검찰, 경찰에다가 공문을 보낼 생각을 하냐. 그래서 이런 점, 이게 만약에 내부 단속용으로 우리 김광동 진화위원장이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삼는다든지 또는 진화위가 가지는 그 가치를 무시한 채 정권에 필요한 하수인 역할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해서 검찰과 경찰에 파견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땐 좌시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